오늘도 얼마 안 되지? 행복하다. 동생을 행복하게 했어요, 여러분. 아니, 이건 방어법이라고 모르세요, 지금? 네, 몰라요. 그런 거 알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하게 채썬 달걀이 왕창 들어간 경주 교동김밥 스타일로 김밥을 싸볼 건데요. 뭐 간단하죠? 그럼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벼운 것만 들고 가. 아, 너무한 거 아니오, 그거. 하나도 안 너무하오. 참치는 역시 동원 참치. 사도 참치 무시하지 마라. 아, 식당용은 원터치가 없네. 이거 어떻게 하노? 됐다. 걸린 건가? 아, 저리 가. 뭐 말고 좋은 거 좀 사줘봐.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. 됐어 됐어. 어떻게 해줘야 되지? 가. 디즐랜드? 젓가락. 젓가락 갖고 와야지. 잠깐만 저 됐다. 부어요? 어마어마하구만. 빠지게 둡시다. 어느 정도 기름기가 빠진 통조림 참치를 물기를 짜주면서 으깨줄 거예요. 아니, 통조림 참치 우습지. 부어라 마요네즈. 오케이. 쭉. 케이크처럼 한번 해봤어. 아니 됐고. 더? 응. 됐어. 후추 콸콸 안 돼. 톡톡톡톡톡톡 다섯 번만. 야. 아니야? 신나 먹어. 그치? 참치 마요 눈으로 오라. 아이, 흘리지라도 말든가. 다음! 단무지는 물을 미리 빼놓을게요. 시금치를 삶아보러 가시죠. 맨날 뜨거 나는. 소금 간을 한 다음에 물이 또다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꾹 짜줘야 돼요. 제가 해야 되나요? 내가 널 보지 않았니? 아니야, 나 보지 마. 간은 얼마나 해야 돼? 싱겁게. 이 간도 맞고 저 간도 맞고 다른 간도 맞고 하면은 다 짜줘. 마치 like 소금 파리. 딱 봐도 무슨 드라마에 빠져 있는지 알 것 같고요. 다음! 여기 작은 토막은 애기들용 꼬마김밥. 오이를 소금에 절일 거예요. 굵은 소금! 아니, 가는 소금! 가는 소금! 오이는 이대로 절여지게 둔 다음에 싸기 직전에 키친타올로 다시 한번 물기를 닦아주고 사용할 거예요. 햄을 썰어 봅시다. 달걀 두 판. 선택 사항으로 생크림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부쳐도 괜찮아요.
아, 너한테 한 말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. 어, 나 진짜. 다 넣는 거 아니었어? 다 넣으면은 수분이 너무 많아져. 영롱하지? 귀여운 노란색 이뻐? 나도 귀여운 노란색 이뻐? 아아아 뭐가 없어? 털어줬던 것 뿐이야. 오해하지 마. 아, 사랑이 과했구나. 고맙다. 지금 방송을 안 와봐. 왜? 얼굴을 안 쳐다봐. 미안. 맘마? 미모 열일하신다. 밥을 가져오셔. 부어라. 핫. 어? 오. 호. 이렇게 밥이 많을 때는 중간중간 뒤집어가면서 깨를 뿌려주세요. 소금도 조금씩 이렇게. 아, 아니, 본인이 뜨겁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? 저기요? 목장갑. 기다려. 기다려. 아니, 습이 차서 안 빠져. 난 지금 장갑이 계속 벗겨져서 더 기가 막히다. 같이 움직이자. 잠깐만. 아니야. 아니야, 그냥 가. 언니 좀 해줄게. 아니야, 그냥 가. 퍼펙트. 님, 요 재료 준비만 5시간이 걸렸어. 어, 잠깐, 나 눈물 좀.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 너는 김에 밥을 깔거라. 나는 재료를 올리고 쌀떡이니. 자, 말아봅시다. 김밥에 김자도 볶고 내게 해주마. 아, 근데 맛있더라. 그치? 거의 다 왔어. 다 왔어. 힘내게 제군. 이게 좀 고생스러운 대신 아주 맛있어. 안녕히 계세요. 난 여길 떠나야 되겠어. 우와, 스톰은. 참기름 냄새 묻혔다. 꼬마 김밥 42개, 그냥 김밥 37줄. 묻혔다. 와, 김밥은 사먹는 걸로. 아니야, 그래도 이게 더 맛있어. 이거는 이웃분들이랑 해서 나눠 먹읍시다. 김밥 다 싼데 걸린 시간 8시간.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봐요. 안녕. 아, 나 진짜 소풍 가고 싶었나 봐. 왜 이렇게 김밥이 땡겼지?